아, 야, 아, 잘해. 아우, 우와, 우와, 아이고, 아유, 좋다. 사는 게 재미 없냐? 왜 맨날 죽상이야? 저녁 굶은 시애미만이. 오돈복도 다 자라나게 보이지. 계장님은 사는 게 재밌습니까? 뭐 재미로 사나 그냥 사는 거지.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. 거기서 거기지. 서울 저쪽이란 게 뭐 대수야.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적당히 삐대면서 사는 거야. 사내 새끼가 궁해가지고. 여기도 사람 사는 데야. 그러니까 너도. 얘 또 난 누구랑 얘기하니 지금. 아이 저 새끼가 그런 말씀하신 거야. 야! 아니 싸가지를 밥 말아 먹었어 아주 그냥. 뭐 먹었냐 오늘? 아우. 하늘이 울적 펴서 일어섰네. 지나간 옛 추억이 내 가슴을 울리는데. 다녀왔습니다. 대장님, 감시 결과 나왔습니다. 어디 보자. 유순이 지면 99% 일치. 현장에서 발견한 혈액 B형 유순이 혈액 경도 B형. 오케이. 영장 소리 첨부해. 예. 이 막걸리병에서 신원 미상의 지문이 나왔네요. 쪽 지문까지 모두 6입니다. 그게 뭐 조사 안 할 겁니까? 아니 오다가 다 찍힌 지문을 뭐하러 조사하래.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딱 범인하고 피해자 지문만 있으면 됐지. 안 그래? 아이고, 그 우리 서울 형사님 뭐가 이렇게 의심이 많으실까? 응? 가자. 등치를 봐. 커서 그래. 아이고. 계장님, 계장님 눈엔 유순이 씨가 범인 같으세요? 왜? 어리숙하다고 사람 못 죽일 것 같아? 너 아까 걔 눈빛 봤지? 살기가 감돈다는 게 그런 거야. 하긴 허구한 날 서류 쪼가리만 보고 앉아있으니 그런 게 보일 리가 있나. 응? 아이고 작년에도 7살이라더니 무슨 올해도 7살이야. 아유 안 돼요. 여기 여기 천안대야. 7살 맞아요. 아직 유치원도 안 가는데. 아이고 우길 걸 우겨. 형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직감이야. 범인을 한눈 알아볼 수 있는 동물적인 직감 센스 눈썰미. 아이고 어디 보자. 아저씨가 한번 봐볼까? 아이고! 키도 그렇고 골격도 딱 보니 8살인데 어? 늦봄쯤 태어났겠고 너 생일이 한 4월쯤이지. 네, 그럴 줄 알았어. 계장님 눈이 무당 눈깔이에요.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시거든요. 그렇게 해결한 사건만 작년에 10건이 넘어요. 에이 자식, 튼실한 게 나중에 씨름 선수 한번 되겠다. 이망인처럼 아자자! 여자아입니다. 엄마! 비니, 수사 비니 쌤 가자. 수사 비니 쌤.